당신들이 아바마마의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이요. 바꾸다니요. 우리는 대세를 거스르거나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예를 들어 홍윤. 오직 공민왕에게 충성만 가득했다면 우리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았겠지요. 전하의 마음속에 의완대군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교원과 공작을 하든 세자는 바뀌지 않았겠지요. 아바마마께 애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방석이가 왕이 되지 않으면 단명할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이오? 예언이든 점께든 실제로 그리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죽고 사는 전쟁이니. 참으로 재미있는 분들이시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당신들 신라시대 염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 않았소? 한데 염종은 반란 중에 내분으로 비담에게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찌 7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염종 대인께서 돌아가신 후 남은 조직원들이 김춘추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4만 1통을 앞두고 있는 김춘추가 그 방대한 정보조직이 탐이 났겠지요. 허나 그의 아들 김범민은 우리를 소탕하려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숨었습니다. 어째서 싸우지 않으셨소? 김범민과 싸우기엔 힘이 모자르셨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린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4만 1통 그리고 그 당을 몰아낸 연후에 김범민의 지세는 우리가 없어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안정을 되찾으면 우린 또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근데요, 대군마마. 진짜 무명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적이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병 걸렸어요. 무슨 병? 옳은가 그런가 판단한 병이요. 송구합니다. 무명에 너랑 똑같은 병에 걸린 애가 있어서 그렇게 묻는다면 그 수장은 뭐라고 대답할까? 글쎄요. 필요할 때까진 그 손 놓지 않을 거다. 삼봉대감이 시켰느냐, 연인왕자가 시켰느냐,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이냐? 아무것도 못 들었소. 그럼 어찌하면 좋을까? 들었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말을 그냥 믿어줄 수도 없고. 그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나는 무명과 연합을 하기 위해 비국사에서 무명의 인사와 접선을 했다. 이제 정확히 들었지? 뭐야, 죽여. 대군마마. 뭐해? 꼭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찌해야 할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그러고 풀어줄까? 그러면 바로 화사단으로 달려가서 삼봉에게든 연인양자에게든 다 얘기하겠지. 정한대군이 무명과 연합을 했다고. 그게 더 좋을까? 아니, 그게... 좋아. 그럼 더 고민해봐. 그리고 네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고 오도록 해. 아이, 진짜 뭐 하고 있어? 이게 망설일 거리나 되냐? 넌 이미 도화전에서 몇십 명 넘게 죽였어.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앞에 적이 있어. 죽이면 사는 거고 못 죽이면 죽는 거야. 이 사람 안 죽인다고 우리가 죽어요? 대군마마 우리에게 죽는 거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내가 죽인 걸로 해. 가별초 낭장 춘기를 종삼품 응양대우군으로 임명한다. 앞으로도 전하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무율은 병조에 소속된 종육품 군기시 주부로 임명한다. 군기시. 가별초 낭장 조영규는 이등공신에 책봉한다. 또한 조영규는 정삼품 예조전서에 임명한다. 예? 삼봉대감이 세자산을 맡음과 동시에 의흥 친군이 철제사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지요. 삼봉대감께서는 이미 재정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헌데 군권까지요. 이 나라가 삼봉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체 관직이 몇 가지입니까? 송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공신 책봉이 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저 때문인 듯합니다. 공신이 뭐라고? 난 괜찮네만 자네가 걱정이네. 저와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공신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조영규가 공신에 오르긴 했는데 이거 뭔가 제대로 이상해. 의안대군 마마가 세자가 된 것도 그렇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공신에서 방언 도련님이 없다는 거야. 근데 평생 가별초에서 칼 잡고 사는 나는 떡하니 예조전서. 넌 군기지 주부. 이상하잖아. 그래도 난 무관인데. 야! 너 군기지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어? 병장기 들어오면 재고 관리하는 데인데. 아이고 임마 너 아유 너 샘이나 할 줄 아냐? 샘 알죠. 샘? 아유, 이걸. 아니야, 이상해. 이거 진짜 이상해. 정원대군을 담당하던 나입니다. 어젯밤 정원대군을 미행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 수색해보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원대군의 짓이구나.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뭡니까? 이름 명자에 중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름 명, 명이 아니다.
명이 없다. 무명? 생각보다 시기가 빨리 왔어. 무슨 소리야? 네가 선택해야 될 시기. 정한군을 쫓던 우리 흑첩이 죽었어. 언니네가 정한군과 말을 미행했다면서. 헌데 그 아이가 죽으면서 사사선언을 남겼어. 무명이라고. 이건 분명 죽기 직전 정한군이 무명과 접촉한 것을 보았거나 들었다는 얘기야. 또 정한군 댁에 회안군, 영안군 다 모이셨지. 하륜대감과 민재대감도 다녀가셨을 테고. 언니, 이제 경덕전까지 감시하는 거야? 너도 다 하는 일이잖아, 분아. 언니, 우리는 삼봉 어르신이나 남은 대감 마님 이런 분들까지 미행한 적은 없어. 영안군께서 세자가 됐다면 좀 달랐겠지. 헌데 전하와 삼봉 대감께선 의안군 마마를 세자로 책봉하셨어. 그리고 결심하신 거지. 무슨 결심? 영안군, 이간군, 회안군, 정안군 모든 대군 마마들의 힘을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는 결심. 전하와 세자마마 이외엔 그 누구도 다른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언니, 정한군 마마는 그 누구보다 이 대업을 지지하고 또 원했던 분이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오셨고.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새나라가 건국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셨어.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일 거야? 왜? 대군 마마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넌 백성인데. 넌 백성이야. 언니는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는데. 삼봉 어르신께서 공신이 되면서 받으신 땅의 일부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넌 거기로 내려가. 그럼 우리 조직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땅이 없는 사람들이야. 화사단에서 운영하든가 아니면 순군부의 한 부대로 만들든가. 그건 내가 책임지고 잘할게. 그게 그분들한테도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분이 넌 내려가.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 너도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럴 때 망설이면 위험한 거야. 너한테도, 네 주변에도. 언니랑 오라비는? 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넌 이제 너만 생각하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 이런 정치 싸움에 이용당하지 말고. 오라비, 오라비는 어찌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 모르겠다. 땅새야, 우리끼리 서로 이런다는 게 대체 어디까지가 세상을 위한 거고 어디까지가 우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모두 다. 그래도 넌 남을 거잖아, 삼봉 어르신 곁에. 남을 거야. 근데 해서야 할지 벌써 결정한 거야. 3번 아니면 나. 마마, 하지 마라. 어째 목소리가 불안하다. 더 생각해봐. 외람되오나, 마마께서는 이미 건국 과정에 많은 공을 세우셨습니다. 허니, 하지마.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냥 대군마마로 남아 편히 지내시면 아니 되시겠습니까?
뭐?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뭐라고? 나보고 어찌하라고? 넌 내 편이라고 했고 내 편일 거라고 했고 내 뺨까지 때려가면서 살아있으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뿐인 네가 마마께선 그럴 뿐이시죠. 그러니까 선택해. 선택할 수 있는 호의를 베풀 때. 대군 마마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발. 제발 나를 선택해달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아? 널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냐고. 혼인을 하시지요. 분이를 첩으로 들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님. 분아,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더냐. 서방님을 위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이다. 부인, 따로 얘기합시다. 서방님. 어느 때보다 개경 인사들의 동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헌데 분위가 떠나면 이 조직은 삼봉대감께 넘어갑니다. 이마저 뺏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파악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눈뜨고 삼봉대감께 당하려는 것입니까? 분아, 서방님은 너와 너의 조직이 필요하다. 남거라. 허락하신다면 좀 더 시간을 그때까지는 이에서 자금을 받고 있으니 하던 일은 하겠습니다. 예전 맹키로 또 장터에서 뭐 훔쳐 쌓고 그러면 당장 쫓아낼게요, 잉? 안 그래요. 괜히 그러셔.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너 손이 근질근질 돼도 참아야 된다, 잉? 근질근질 안 해요. 너 왔어? 저 아저씨. 응? 저 없어도 사람들이랑 잘 꾸려가실 수 있으시죠? 아니 시방 갑자기 이것이 뭔 소리디야? 제가 떠나면 제 자리를 아저씨께서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응? 아니 어딜 가는디? 아니요, 그냥 만약에요. 아주 만약에. 아 그건 뭐야. 뭐 남았냐 뭐 못할 것도 없지만서도 아이 그래도 있어야지. 그럼요. 군인 노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방 그 약을 뭐 땀이 샀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삼봉대감께 사람을 좀 붙이거라. 정한군을 감시하던 아이가 살해당했는데 무명이라는 사자 전원을 남겼습니다. 진정 방원이가 무명을 쳐야 하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구나. 역사서를 뒤져보니 염종은 700년 전 사만 곳곳과 수나라와 당나라에 걸쳐 화도객방이라는 상단과 흑명단이란 정부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화도객방? 예, 벼화자에 칼도자였는데 정황상 그 상단은 염종의 잔당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 묘작단에게 맡긴 일은 어찌 되고 있느냐? 묘작단? 전원 말씀하신 일에 투입했으니 머지않아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삼봉에게 염종대인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소만. 그러면 삼봉이 보문각에서 신라스를 가져간 이유가 그것인가? 그런 것까지 아시오. 예. 저희 무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없으니까요. 궁인들 속에도 무명이 있는 것인가? 그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인사권에, 경제권에, 토당에, 그리고 병력까지 진 권력자가 어찌 서책이나 관련한 보문각의 책임까지 맡은 것이 말입니다. 삼봉이 무명의 시조를 조사하고 있다. 삼봉 어르신을 비행하라고라. 삼봉 대감이 도안무사 일을 맡아 국경으로 떠나신다. 낱낱이 감시하여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내서 보고하도록 하거라. 대답지 않는 것이냐? 저 마님. 너는 고민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계속한다고 하였다. 서방님께서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호사를 베풀었는데도 더 필요한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진족 같은데. 아유, 아유, 적기나요? 어? 어, 국경 넘어서 웬 막사로 들어갔다고? 응? 예. 물건이 없어. 어라, 운천왕과 구두. 아다라머지요. 왜 왔냐고 합니다. 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땅이요. 땅이라고? 나? 요하강 동쪽, 심양 이북에 비옥하고도 광활한 땅이요. 어라, 어른인 거 아시 기세는 믿어라! 정각하이. 장사를 하러 왔다지 않소. 물건이 아니라 땅 장사를. 묵더니 아마르기나 봐. 시 아다라 몽운처라. 후다이다. 와카오. 당연히 그렇소. 아이닌가? 난 새 나라 조선의 국왕께 전권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온 의흥 친군이 절제사 우문화 시중 동판 도평의 사사사인 아이카 시 삼풍 정다우 주었니요. 이자가 어르신을 합니다. 아, 비 엄거리 우차라 기사비 우두 엄거리 우차라 구비치부 자오이안 이왕 리칭구이 군들럼베. 그럼 장사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
덕분에 거래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이고, 도장까지 찍어 오신 모양이네. 예, 아주 시원시원하더이다. 아 참, 그 해주에서 오셨잖소. 해주 일과 관련해서 내 아는 형님이 꼭 좀 뵙고 여쭤볼 게 있다고 하는데 차 한 잔만 하고 가시죠. 아, 저희가 근데... 아, 그 잠시면 됩니다요. 자, 여기서. 자, 이쪽으로. 아, 진짜.